아, 저기 낚시도 하고 계시네. 나이스. 그치, 여기 너무 이쁘지 않아? 저기, 웨스트필드 보여. 저기, 타워. 여러분, 여기가 발메인에서 조금 걸어 나온 곳입니다. 근데 여기 정확한 위치가 어디야? 여기가 발메인, 여기도 발메인일 거야. 아, 사이먼 스퀘어? 이쁘다. 발메인 이스트. 발메인 이스트. 발메, 그냥 발메인. 안녕하세요. 슈발라이프의 제키입니다. 11월 11일에 발매되는 SB 덩크 어떤 건지 알고 계신가요? 바로 타잇부스 나이키 SB 덩크 로우 콜라보 제품입니다. 타잇부스는 일본 오사카에 위치한 스케이팅 보드 샵인데요. 2005년에 신페이 우에노라는 분에 의해서 탄생된 브랜드입니다. 여러분들이 타이프스 홈페이지에 가보셨을진 모르겠지만 타이프스 홈페이지에 가보면 백팩, 스케이트보드, 의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제품을 팔고 있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이번에 제가 리뷰하는 제품도 타이프스라는 그 오사카에 위치한 매장과 협업한 나이키 SB 덩크에 대해서 리뷰를 하려고 합니다. 아, 다른 얘기를 좀 해볼 건데 여러분들이 나이키 SB 제품군을 일반 나이키 매장에서 만나실 수 없는 이유를 알고 계신가요? 바로 나이키가 마케팅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 달라진 거죠. 나이키 입장에서는 SB라는 그 제품군을 협업하고 있는 스케이트 매장에 주기적으로 보내줌으로써 나이키 제품의 스케이트 보더들이 더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고 또 그들이 가진 스트릿 문화와 패션이 나이키 제품군과 잘 어우러져서 사람들에게 잘 보여지기 위함입니다. 나이키 SB 덩크를 일반 나이키 매장에서 살수 없잖아요. 그거는 스케이트보드화로서 정말 괜찮은 기능을 하고 있는데 나이키 매장에서 살수 없으니까 당연히 스케이트보더들이 그 제품을 구하기 위해서 스케이트 매장에 들릴 것이고 일반 소비자들 관심 있는 SB를 얻으려고 또 스케이트 매장에 방문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스케이트 매장에서는 원래 관심이 없던 소비자들의 이목을 끌수 있는 그런 계기가 되잖아요. 그래서 나이키도 스케이트 보더샵도 다 윈윈할 수 있는 그런 시츄에이션이죠. 원래 밖에서 촬영하고 있었는데 갑자기 비가 와가지고 다시 실내에서 촬영하게 됐습니다. 자, 그럼 진짜 제품을 같이 볼까요? 전체 소재는 가죽과 스웨이드 제품이 뒤덮인 녀석이고요. 스우시는 3M이라서 횡단보도 건너다가 사고 날 위험은 좀 적을 것 같습니다. 스우시 아래 부분에는 작은 주황 탭 같은 게 달렸는데 타잇 부스라고 적혀 있습니다. 커터 파넬과 뱀프의 소재는 스웨이드고요. 검정 계통으로 마무리를 했습니다. 나머지 색은 흰색인데 조금 희한한 게 여러분들이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네 개의 줄이 여러 군데 막 위치한 걸 확인할 수 있을 거예요. 근데 어떤 걸 표현하고 싶은지는 제가 잘 모르겠습니다. 텅탭은 검정 바탕에 흰색 나이키 SB가 적혀 있고요. 그 아래는 덩크 로우 프로라고 적혀 있습니다. 텅탭 뒷면은 타잇 부스라고 적혀 있으며 이번 제품은 베트남에서 만든 것으로 보입니다. 또 하나의 관전 포인트는 슈레이스 바깥쪽 사이드에 타잇 부스가 프린팅 되어 있는데 조금 제 입장에서는 과한 것 같습니다. 이렇게 신발을 착용하게 되면 타잇 부스의 그 스펠링 중새 스펠링이 보이게 되는데 TIG가 살짝 보이는 것 같습니다. 이 부분은 저는 별로라고 생각합니다. 인솔은 왼쪽은 타잇 부스, 오른쪽 인솔은 나이키 SB가 적혀 있습니다. 힐탭을 보시면 스웨이드 소재 위에 나이키 로고가 프린팅 되어 있고요. 기본끈으로는 흰색, 추가끈 두 개가 주어지는데 각각 주황, 검정색입니다. 아웃솔은 흰색이고요. 쿠셔닝 실드는 오렌지색입니다. 그럼 저는 짧은 리뷰를 마치고 다음에 뵙겠습니다. 슈반라이프의 제키였습니다.